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스타트업인 NIO가 올해 2분기 적자폭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. 특히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를 뛰어넘는 전기차의 인도량을 기록했던 상황이라 더 크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. 현지 시간으로 7일 CNBC에 따르면 이 NIO는 2분기 매출액이 15억 4천만 달러, 그리고 조정 주당 순손실이 2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을 넘어섰지만 이 순손실은 3센트였던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크게 더 늘어났는데요. 그러나 2분기 중 NIO의 전기차 인도량은 당초 회사가 1분기에 전망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. 앞으로는 또 새로운 세단인 ETF5가 이 9월 말부터 생산이 될 예정이라서 이 생산 그리고 매출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. 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NIO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는 급락했지만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2.2%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. 네,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많은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 은행들이 이 한 목소리로 최대 수혜주로는 이 미국의 대표 그린 에너지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를 꼽았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넥스테라 에너지를 최대 수혜주로 꼽은 건데요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넥스테라의 목표 주가를 $87에서 $94로 높여 잡았습니다. 이 전날과 대비해서 8.7%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인데요. 이 모건 스탠리 역시도 넥스테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평균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도 $94에서 $99로 확대를 했습니다. 이 넥스테라는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입니다.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 수천억 원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올 들어서 지금까지 6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넥스테라의 주가는 한 달여 동안은 거의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 간밤 이 넥스테라의 주가는 3.17%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. 또 이어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인플레이션,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,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 주식부터 채권,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. 실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하나인 S&P 500 지수를 보시면요. 지난 6월 16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6.6% 상승하면서 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앞질렀습니다. 또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이 미국의 달러화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. 이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주식 수익과 함께 환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 이 미국 주식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.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여전히 해외 주식시장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한 만큼 관련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판단해서 오징어 게임의 날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7일 LA 시의회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정을 했는데요. 이 9월 17일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이 드라마를 공개한 날이라고 합니다. 이 결의안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의 전통을 알리고 또 미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키웠다고 전했는데요. 이 미국에서 특정 드라마를 주제로 이렇게 공적인 재정의를 한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LA는 오징어 게임의 날을 기념을 해서 오는 9일에 시청 앞에서 별도의 선언식 행사까지 연다고 하는데요. 이 서구권 시청자들이 자막 문제 때문에 이 해외 드라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장벽을 오징어 게임이 깨뜨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. 관련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